자, 그리드 기능을 이용을 하려면 뷰에 켜야 돼요. 뭔가 꺼 있는데 쇼 해야 되거든요. 쇼 밑에 있네요. 쇼 그리드 누르면 여기 얘가 체크되는 거예요. 쇼 그리드 보이죠? 컨트롤 누르고요. Y 한번 눌러보면 사각형이에요. 컨트롤 Y.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작업하기 쉬워요. 아, 근데요. 다시 뷰 다시 가볼래요? 지금요. 이게 우리 격자 무늬가 있잖아요. 격자 무늬에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딱딱딱 자석으로처럼 그런 물리는 증상 있잖아요. 그거는 여기 스냅 투 그리드 지금 체크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될 거예요. 예, 네, 될 거예요. 그러면 색깔이나 바꾸세요. 필 컬러 같은 거, 필 컬러 같은 거 그냥 뭐 아무 색으로나 필 컬러 바꾸고 스트로크 컬러는 검정인데 그거는 그냥 논 하세요, 논. 그러면은 사각형 만들면은 금방 될 거예요. 자, 사각형 도형이 여기 있거든요. 렉탱글이라고 여기 있거든요. 여기서요. 드래그 그냥 살짝만 드래그해도 그냥 만들어져요. 힘없이 드래그해도 딱딱딱딱 저절로 돼요. 대충대충 해도요. 알아서요. 대충대충 하는데 잘 돼요. 대충 해도 잘 돼요. 대충 해도. 얘네가 이상하게 한것 같다. 하다 보니까요, 얘네가 막 삐져나오게 했어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우리는 알아서 들러붙거든. 얘네가 한건 삐져나와가지고 좀안 맞는데, 우리는 그냥 그리드에 맞춰요. 우리 막 얘네는 좀 이상하게 돼 있어. 좀 삐져나왔어. 신경 안 쓰셔도 되겠어. 사각형으로만 하면 될것 같아. 괜히 어렵게 생각. 아까 머지라는 기능 배웠는데 머지 사용하면 얘네가 다 병합이 싹 되는데 딱 병합이 되는데 중첩된 거탁 이렇게 중첩된 거탁탁탁탁 병합이 다 돼요. 머지라는 거.